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사주를 잘 설명하고 잘 풀이를 하려면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설령 사주를 알지 못한다 해도 십간만 하면, 십간만 잘 알면 내가 얼마든지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상대와 호흡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직원을 뽑을 때나 아니면 나와 함께 어떤 일을 동행할 때,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될 때 일간만 잘 알아도 상대와 트러블 없이 잘 어떤 일을 꾸준하게 일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간을 잘 알면은 그 사람이 보인다. 일간을 알면 상대를 좀 읽을 수가 있다. 오늘 이 일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간을 알려면 먼저 식간을 알아야 합니다. 식간은 갑을 병정목이 경신 임계 열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갑을 병정복이 경신 임계. 그러면 사람은 명리학에서 누구든지 태어남과 동시에 이 식간 중에 하나를 쥐고 태어납니다. 갑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을을 갖고 태어난 사람,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여기 어떤 것 하나를 가지고 일단은 선택해서 태어나게, 선택해라 이걸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일간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성향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그게 바로 명리학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일간만 알아도 상대의 수를 읽을 수 있고 상대에게 얼마든지 도움도 줄 수 있고 상대를 오히려 역으로 당황하고 힘들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갑을 병정 목이. 근데 여기서 제가 10간 중 10간 중에서 오늘은 4개를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을목하고 신금하고 그 다음에 기토하고 경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을목과 10간 중에서 신금은 태어날 때 을목을 갖고 태어나거나 일간에서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일단 여성적이다, 섬세하다, 꼼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정관을 주니까 정관을 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바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바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을목과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둑이 재발저하듯이 오히려 스스로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을목과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바른 쪽, 오른쪽에 서 있는 편이 많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을목과 신금은 좀 예민하고 예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민하고 예리하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을목과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직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다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명리학에서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는데 소속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런데 하나의 특성이 어떤 거냐. 을목과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기운을 좀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을목은 특히 가장 좋아하는 게 1년 12달 태양빛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태양빛을 좋아한다는 것은 태양은 뭘 상징해 주냐면 희망 그리고 격려 칭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을목은 우리가 꽃으로 비었습니다. 화초. 항상 1년 12달 밝은 기운 태양빛을 원하기 때문에 늘 을목을 다스릴 때는 칭찬과 격려로 다스리라 얘기했습니다. 이걸 먹고 자란다. 그럼 나의 식구 중에서 을목을 갖고 있다. 아이가, 내 아이가 을목을 갖고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칭찬과 격려로 해주는 게 좋다. 설령 남편이 70대, 80대 됐어도 50대, 60대 을목을 갖고 있다면 그래도 나이가 70, 80이 되더라도 칭찬과 격려만이 가장 좋은 영양분이다. 그러니까 춘추기 할 수 있는 것은 칭찬과 격려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또한 뭐냐, 경과 신을 싫어합니다.
경 자체는 통제 규제를 이야기합니다. 신금은 여기에는 아픈 상처를 줍니다. 신금은 가위를 이야기해줍니다. 가위. 철사를 이야기하고 쇠를 이야기해주니까 톡도 해당이 되고, 을목 자체는 화천이가 조그만 금만 가도 상처, 스크래치 나고 아니면 거기서 베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얘는 원래 경과신은 통제 규제를 하는 겁니다. 통제 규제라는 것은 극하게 예를 들면은 터치를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해도 을목은 오른손이 바른손의 정관을 치고 들어가도 을목 자체는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약하니까, 열이니까. 뭔가 예를 들면 위협적인 것을 하게 된다면 오른손이 해도 위협으로 들리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싫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피하기 때문에 그냥 12달 칭찬과 격려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신금은 뭐냐? 보석입니다. 신금은 또한 뭐냐? 완성품입니다. 근데 얘는 뭐냐? 오히려 정화를 가장 싫어합니다. 정화. 정화는 자신을 녹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극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극하는 것은 통제 규제를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통제 규제를 받는 것을 싫어한다. 이 말은 바로 을목과 신금은 뭔가 수직관계에서 근무하고 뭔가 수직관계의 그런 조직에서 일을 하게 하라면 못 견디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을목과 신금은 좀 자유로운 것을 원한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 해도 정화가 경금에게 좋은 소리를 해다 신금에게 좋은 소리를 해도 얘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 이야기하면 병화를 원합니다. 태양을 원해요. 태양은 보석을 비춰줍니다. 아름답고 극대화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비춰주니까 값어치 있으니까 병 자체가 신을 병신하보로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뭐냐? 을목과 신금은 칭찬과 격려가 최고의 보약이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와 반대가 있을 것이다. 식한 중에는 오히려 두드려 까고 강하고 내칠수록 오히려 성장하는 놈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식간 중에서 저는 기토하고 경금이다 봅니다. 이 두 개. 기토는 왜 그러냐? 기토는 밭입니다. 토예요. 흙이에요. 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열 삽과 갱이질이 들어가야 좋습니다. 삽과 갱이질은 아픔과 시련입니다. 파고 들으니까. 그런데 파고 들면 여기에선 쟁기질이 들어갔다, 삽질이 들어갔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씨앗을 파종하고 심을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얘들은, 기토는 얼마든지 시련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식간 중에서 가장 제가 기토가 자살하지 않는 일간이 바로 기토다 이야기했습니다. 얘만, 기토하고 무토만 뭐냐? 충이 없습니다. 얘들은 다 충을 합니다. 서로 충을 해요. 근데 얘는 토, 중앙은 충이 없고 극이 있습니다. 근데 극을 받아도 얘 무토는 극을 받으면 좀 싫어하는데 그래도 얘는 오히려 갑기 합이든 을이든 극을 하고 들어오면 목이 극을 하고 들어오면 어떠냐? 오히려 갑기 합으로 갑과 기가 합을 해서 오히려 지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싫은 고통을 주어도 오히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자기를 가장 반대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오히려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뭐냐? 이것은 인내다. 그렇죠? 인내의 힘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 기토는 시련과 고통을 겪어도 오히려 반전해서 나갈 수 있는 특성을,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경금입니다. 경금은 우리가 얘는 고철을 이야기합니다. 고철. 이 고철은 밖에 그냥 놓아두면 고철로서 끝납니다. 그건 부식되고 시간이 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철을 용광로로 들어가면 어떠냐? 용광로로 들어가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것을. 철사도 만들어내고 어떤 거기에서
필요로 한 그런 것을 얼마든지 용광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고차는 반드시 정화를 만나야 한다. 이 말은 뭐냐? 얘들이 두드려 깐다는 거죠. 화극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함을 받을수록 오히려 경금은 정신 번쩍 차리고 나온다는. 그러니까 내 식구 중에서 내 남편과 내 자식이 기토가 있고 경금이 있으면은 해외를 보내도 좋습니다. 어른 나이에 해외를 가서 공부시켜도 괜찮아요. 실은 있어도 다 견뎌냅니다. 그리고 기토, 무토는 조금 바가지를 긁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토하고 경금이 있으면 공부 안 하면 뭐라고 잔소리하고 큰소리 쳐도 괜찮나? 이 을목과 신금은 큰 소리 치면 오히려 더 안 하고 쥐죽어 있기 때문에, 기죽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참고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아마 그런 특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에서는 이런 문제에서 얼마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을목 자체가 어떤 그 태양 자체, 태양을 무조건 좋아하는 딱 하나, 무조건 병화를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1년 12개를 다 좋아하는데 딱 하나가 걸리는 것이 있다. 어떤 거냐? 을목이 있는데 태어났는데 미월이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정미다. 이렇게 너무나 강렬한 화기가 둘러싸여 있을 때 이럴 때 하나, 그러니까 한 여름철에 얘가 병과 정이 들어올 때, 근데 얘 떠도 병이 돌아가 끝도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병화가 도는 거나 얘가 도를 때는 수명과 건강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가 가장 하나만 약한 것이고, 그래도 얘는 뭐냐, 이 모래사막 같은 곳에도 태양빛에 그때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보면은 모래사막에 그래도 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선장도 있고. 그러나 정화가 들을 때는 이때는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딱 그 하나만 참고해 보시고 나머지는 보편적으로 병화를 즐기고 좋아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경금 자체가 있는데 이 경금도 정화가 무조건 최고의 보약인데 이런 경우는 좀 통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경신이다, 신유다, 이렇게 경금을 갖고 있어요. 일간의 경금을 갖고 있을 때는 엄청난 금의 기운입니다. 이럴 때 정화가 들어오면은 얘는 들어와다가 자기 스스로 지치고 죽게 됩니다. 힘을 못 써요. 절대 이 정도다는 정화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가 와가지고 오히려 안 좋은 것만 못한 것이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임수가 답이겠죠. 임수가. 보편적으로 경금 자체는 정화가 있어줘야 한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우, 너무 금이 많은 경우에 얘 하나만 두르면 얘는 오히려 왔다가 그냥 피눈물 흘리고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때는 정해가 그 정축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얘는 죽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힘을 쓰지를 못한다. 이런 문제는 조금 고급스럽지만 참고해볼 필요는 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네 가지 중에는, 10가지 중에 이 네 개는 칭찬과 격려를 굉장히 필요한 것이 있고, 오히려 좀 강하게 내쳤을 때 오히려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사주를 풀다 보면 여기에 정답이 많이 있습니다. 아, 얘들이 오히려 상충을 받고도 더 오히려 꿋꿋하게 그것을 견디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얘들은 상충을 치면 와그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대운과 세운을 잘 비교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봤을 때, 직원을 뽑을 때,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통업을 하게 될 때, 상대가 내가 을을 갖고 있다, 상대편이 을을 갖고 있을 때는 나는 어떤 식으로 대해주는 게 좋은 건가? 상대가 예를 들면 기토를 갖고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활용하는 게 좋은 건가? 좋은 쪽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고, 오히려 이걸 모르고 하게 될 때는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네 개를 좀 서로가 상반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혹시 병 같은 경우도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병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막강해요. 강합니다. 그때 얘는 뭐냐면 비만 오면 그냥 비만 오면 숨어요. 그 막강한 것이 구름만 끼면 그냥 얘는 또 숨어버립니다. 신금은 병화를 좋아하지만 병은 신금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구름만 일정 구름만 와도 구름 속으로 숨어들더라고 비만 오면은 병화는 금방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끈기 마무리가 좀 없다. 뒤가 좀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대해주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흐름대로만 찾아만 가도 얼마든지 사주에서 그 사람의 특성을 기본적으로는 이해하면서 사주를 좀 깊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0간에서 4가지를 좀 한번 잠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4개를 좀 비교해 보면서 내 식구가 이 4개 중에 한해 해당이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내가 태어난 아이가 이 4개 중에 한 해당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아이를 교육시키고 어떤 식으로 학업의 진로를 잡아주는 것이 좋은가 한번 참고해 볼 필요 있고 설령 어른이라도 여기에 해당되면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게 발전하고 더 오히려 효과가 좋은 건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런 문제에서는 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